요즘 공원이나 출퇴근길에 전동 킥보드 같은 1인용 이동수단 타는 분들 꽤볼수 있는데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대신 가까운 거리로 갈때 편하긴 한데 활성화되기엔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이 규제의 빗장을 풀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작은 전기 모터가 달려 빠르면 시속 25km까지 달리는 전동 킥보드. 외발짜리 전동 휠부터 손잡이 없이 타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출퇴근 길이나 공원 근처에서 빌려 쓰기도 합니다. 매연을 내뿜지도 않고 주차 걱정도 없는데 현행법상 차도로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법 규제가 너무 막고 있는 게 많죠. 뭐 차도로 뭐 감, 차도로 가면 또 차도로 간다고 위험하다고 뭐라 그러고 인도로 가면 인도로 간다고 뭐라고 자전거 들어가면 자전거 들어간다고 그럼 어디서 타라는? 경기도가 이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 분야 같이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개발될 때까지 일정 기간 원래 있던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차도에서만 허용하는 규정을 자전거 도로에서만이라도 탈수 있게 하는 등의 검토가 우선 이뤄집니다. 도는 참여 제조업체를 선정해 이르면 오는 7월까지 시범 적용할 구역을 정할 계획입니다. 샌드박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된다면 교통 취약 지역에서는 공공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이 촉진되고 민간들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는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컨설팅과 비용 지원 등을 도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한선지입니다.